좋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다고요, 그죠? 대답 안 하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다 하고 갈 겁니다. 대답을 잘해야 빨리 끝나요. 자, 백석의 특집. 방언. 제가 다 나눠드렸죠, 지금. 방언. 방언을 왜 썼어? 고속도 출발하면 어려우니까. 방언을 왜 썼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 시대가 언제예요? 일제강점. 대답 완전 잘해. 오, 좋은데, 이거? 일제강점기에요. 일제강점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동훈아, 너 진짜 귀엽다. 어떡하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거 보니까. 자, 써주세요. 일제 탄압. 없어요. 없다고? 오, 너 앞중에 앉아있어, 선생님이. 미안해. 장난을 몰랐어. 다 받았죠, 나머지는? 자, 일제 탄압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일제 강점기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뭘까? 백석이라는 사람의 시세계에서 정말 많이 드러났던 거야. 자, 어떤 일이 일어나? 파괴되지, 파괴. 우리 삶이 파괴돼.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 전통 문화. 그죠?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우리의 전통적인 삶. 그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 가족 공동체. 우리나라 가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니? 온정. 그죠? 따뜻하고 온정이 있고 연대. 똘똘 뭉치죠? 그죠? 그래서 온정과 온정이 가득 찼고 똘똘 뭉쳤던 어떤 그런 가족 공동체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시를 많이 씁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를 쓰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글 내용 중에 뭐가 나오니? 전통적인 고향의 모습. 그치, 전통적인 어떤 고향의 모습, 공동체, 그 다음에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써? 향토적 소재를 쓰겠지. 그래서 향토적 소재, 토속적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등장시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방언, 사투리, 사투리.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야? 성안의 사투리.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수라는 작품도 배웠었고, 그죠? 영원한 국적도 있고요. 난 모닥불도 배웠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러한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주제와 소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게 내용적 특징이고요. 이게 내용적 특징이고. 두 번째, 형식적 특징으로는 어떤 어떤 걸 많이 쓰냐면 형식적으로는 내용적이고. 내용. 주제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떤 거? 이야기 형식. 적인 거야. 이야기. 줄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지. 실제 서사시는 아니에요. 서사적인 서정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개인의 정서를 노래했기 때문에 서정시다. 자, 그럼 제목 볼게요. 제목. 내용이 심오하진 않아요. 근데 백석시의 특징이 뭐냐면 내용 자체가 심오한 시들보다는 어휘가 너무 어려워. 다 사투리고 막 토속적 어휘고 이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예스런 말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다른 애들도 그렇고요. 의문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를 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여우난 골쪽, 여우가 난 출연하는 골,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여우가 나는 골짜기에 사는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여우가 나는 나오는 골짜기에 사는 친족이니까 이게 화자의 친가예요. 사실 화자의 친가. 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딱 봐도 지금 무슨 마치 산문 같잖아요. 그죠?
같이 해볼게요. 명절날, 이에요. 명절날. 명절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명절은 시간적 배경이 되겠네요. 그죠? 나, 화자 등장하죠? 누구를 따라갔어요? 엄매 아빠인데 뭐예요?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서, 장면이 너무 귀엽다. 그치? 자, 봐봐. 나는 엄마 아빠를 따라왔고,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랐으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가 나랑 오고 있죠? 무슨 법이에요? 나는 엄마 아빠를, 나는 땡땡을 따라, 얘는 땡땡을 따라. 맞지? 대국법.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예요. 토속. 방언이에요, 방언. 있는 큰 집으로 가면, 그랬어요. 이제 큰 집이야. 자, 질문. 명절날 보통, 요즘에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어떻게 돼요? 차례 지내러. 큰 집으로 가죠. 그죠? 그런 풍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싸워요? 유산 문제로 싸우나요? 그런 거 쓰진 않겠지.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전통적 질서, 전통적인 명절에 일어나는 어떤 풍경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왜요? 왜 그런다고요? 부활했으면 좋겠거든요. 되찾아왔으면 좋겠거든요. 다 파괴됐거든요. 알겠나요? 그리고 이제 장면도 봐라. 너무너무 정겹죠? 정겹죠? 얘들아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별게 없어. 자, 지금부터 여기 얼굴에 거기서부터 사촌 동생들까지 이렇게 묶어볼게요. 거기가 이제 묶어볼 건데 거기까지 이연의 내용인데요. 이연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여기 왼쪽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압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일반적 시와 달리 굉장히 장황하게 산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연에 등장하는 실리 고모,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고모들하고 이제 삼촌들이 나오거든요. 각각의 정보, 외모면 외모, 행동이면 행동, 제주면 제주, 특징이면 특징, 거주지면 거주지, 이러한 특징들을 표합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잘 나오는 게 이제 내용일지 문제가 잘 나오시겠죠. 이 고모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자, 해볼게요. 그래서 인물의 구체적, 인물을 구체적으로 형상하는 방법은 토산고모, 큰고모, 삼촌으로 반복되면서 시 전체가 산문적인 성격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특징 찾으세요. 특징을 좀 얘기한다 그랬어. 얼굴에 뭐가 있대? 별자국. 별자국이라는 건 흉터자국. 천형도 흉터자국이 있대. 솜솜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뻑거리는. 자, 특징이야. 1번 외모의 특징. 외모 특징. 말수와 같이 눈을 깜빡거리는 거야. 그럼 얘들아, 니네 말할 때마다 눈을 깜빡거리는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니? 약간, 어느, 에? 못하겠어요? 정신을 주신다고요? 어느 하게 좀 느껴지겠지? 하루에 배 한 필을 짠다. 오, 중요해. 능력자야, 능력자. 하루에 배를 한 필을 짠데, 하루 종일 배만 짜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우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겠네. 벌판 하나 건너집엔, 자, 복숭아가 많아서 신리래. 아니면 복숭아가 많은 신리고, 자, 복숭아가 많은 집에 살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마을의 이름이 복숭아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쵸?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물어보진 않고요. 어쨌든 건너집에는 복숭아 나무가 많은 신리에 사는 고모. 자, 첫 번째 누가 나왔어요? 등장인물. 신리에 사는 고모. 고모는 고모예요. 고모. 고모가 아니라 고모예요. 첫 번째 인물 등장했죠? 인물의 특징 나열하고 보이세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모 혼자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모의 딸, 이녀. 자, 여기 여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시대의 표현인데요. 그 시대의 토속적 표현인데, 딸은 여. 그죠? 그 밑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있어? 동이라고 되어있어. 승동이. 맞아요? 보이세요? 그래서 아들은 뭐라고 붙여? 동. 동이 이런 말들을 붙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고모 구성이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여기는? 그렇죠. 고모 구성은 안 됐으니까. 잘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 16살에 니네보다 어린 나이에 40이 넘은 호라비의 후처가 됐대. 우와, 사연이네 사연. 그치? 후처가 뭐예요? 이혼을 했거나 뭐 사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부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조족하니, 포조족이라는 건 뭐냐면 빛깔이 칙칙하고 파레스름한 기운이 도는. 자, 포조족하니 성이 잘 나는데 까칠한 거 봐. 살빛이 매감탕 같은, 매감탕 나왔죠? 시커먼 촉촉한 거야. 매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이것도 외양 문서죠?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정리되세요. 토산고모. 안 어렵지?
이렇게 정리하니까 안 어렵죠? 각각 인물이 외형을 묘사하고 특징을 묘사하고 사연을 묘사하고 거주지를 묘사하고 이런 식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정보를 혼자 왔어요? 혼자 왔나요? 토생 고모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얘는 고모부의 성이 누구였어요? 승씨겠지, 승씨. 여기 나왔죠? 평북지방에서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애칭이래. 승녀, 승둥이, 이녀 이런 거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해서 파랗게 되어있는 산을 넘어있다는 해변에서 자, 여기도 지역의 특징을 말하고 있네요. 파랗게, 육신이 파랗게 보이는 산을 넘어있다는, 멀리 있다는 해변에서 자, 과부가 된 끝이 빨간, 오, 과부가 된, 과부가 됐어. 인물 정보야? 인물의 처지야. 그래서 어떻게 돼? 코끝이 빨갛대. 그럼 우리가 이거를, 물론 이 사람이 정말 뭐 피부질환일 수도 있고, 뭐 술을 맨날 취했을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과부가 됐다는 건 어떤 거야, 그 당시에? 이분이 커리어 하는 일은 없잖아, 지금. 왜냐면 뭐야, 살기도 정말 힘들 거고, 주변의 시선도, 남편 잡아먹으면, 막 이런 얘기 맨날 들으면서 살았을 거거든, 그 시대에.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한 거야? 많이 울었을 거야. 그래서 코끝이 빨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나 흰옷. 자, 왜 흰옷이냐면 돌아가신 남편. 옛날엔 그랬으니까. 오랫동안 상복을 입고 있었지. 정하던, 깨끗하던. 말 끝에 설계 눈물을 짤 때가 많은. 왜? 서럽겠지.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울컥울컥 하는 거야. 그죠? 어딨어? 큰골 고모. 고모 몇 명이에요? 실리고모, 토장고모, 큰골고모. 생각나세요, 지금? 큰골고모의 딸, 홍녀, 홍둥이, 작은 둥이. 여기 뭐야? 1녀, 2남, 1녀. 알았지? 1남, 1녀고, 여기 2녀고. 이런 정보야. 그 다음에, 자, 끝난 줄 알았는데. 자, 마지막 인물 나옵니다. 배나무 접을 자라는, 여러분 접붙이기 알아요? 접붙이기? 가지끼리 이렇게 접붙여갖고 새로 나게 하는 거? 접붙이기를 자라는 주정을 하면 토박토박. 자, 이건 좀 성격이, 얘들아, 니네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술주정 있는 사람들 있잖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특징이야, 특징. 배나무 접을 참 잘하는 분인데 주정을 하면은 토방돌을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토방돌을 뽑아갖고 오리치. 토방돌을 뽑는, 또 오리치를 잘 놓는. 그러니까 뭐야, 오리를 산에 하게 쓰는 정도 잘 놔. 이분이 재주가 많네. 근데 뭐가 있어? 좀 술주정이 좀 있네. 그치? 막 힘이 막 솟아나나 봐. 그래서 저런 얘기도 잘하나 봐. 됐죠? 먼 섬 반디젓 담그러가기를 좋아하는 밴댕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성격이냐면 굉장히 성격이 괄괄하고 힘도 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힘이 막 세고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토방돌을 막 뽑고 배나무 막 움직이는 활동적인 걸 되게 잘하는 분이야. 먼 섬에 또 가는 좋아. 밴댕이 젓을 담그는 것을 좋아하는 삼촌 나오죠. 그 다음에 삼촌 엄마야. 그 다음에 사촌 누이, 사촌 동생들. 모인 거야. 됐니? 자, 그럼 선생님 질문해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2연에서 큰 집에 모인 친척들의 외모와 삶의 모습을 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정서나 태도는 드러나니 안 드러나니? 사실 드러나지 않아. 그런데 얘들아, 니네가 가만히 생각해봐. 너네가 친척들이 놀러 오는데, 아니면 너희들이 친척 집에 가는데 그 친척의 특징을 하나하나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 친척들에 대한 뭐가 있는 거니? 애정이 있는 거지. 관심과 애정이 있는 거죠. 그죠? 친척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거야. 떠올리면서 또 그의 의미가 되는 거야. 자, 왜냐하면 봐봐 얘들아, 얘는요 명절날 내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막 걔가 나를 따라간다는 거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적화자는 지금 다 큰 성인 같아요? 어린 아이 같아요? 선생님 같은 나이일 것 같아? 좀 어린일 것 같아? 봐봐, 선생님 나이에 엄마 아빠랑 큰 집을 갈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엄마 아빠를 따라가니? 운전은 나 저번에 성묘 갔다 오는데 8시간만 운전했어. 나중에 다리에 좀 막 온 가족 우리 고모까지 오시고 막 그 바다까지 막 돌아가고 오느라고 8시간만 혼자 운전을 한 거야. 남동생이랑 또 남동생 운전하고 나 운전하고 두 대로 갔거든. 그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이 나이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운전시키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애가 엄마 아빠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가족들로 하나하나 이런 거 뭐도 있었지. 에이, 우리 그때 이모가 그랬었는데. 우리 사촌 형이 그때 그거 되게 잘했잖아.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뭐야? 관심과 이런 거 그림이 있는 거야. 이걸 회복하고 싶은 거죠. 지금은 없네.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는 사라졌다는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계속 이런 것들은 티를 내고 있는 거야. 다 가볼까? 그 다음에 이제 다 모였어. 자, 재밌는 게, 자, 동생들이, 동생들이. 이것도 이상하잖아, 지금. 이 그득히들 이상하지? 그래서 얘는 동생들이라는 주격 부사입니다.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그득히 있어. 뭔지 알겠어? 너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요즘 세대는 워낙 핵가족 세대고 다 모이질 않잖아. 선생님 때는 우리도 핵가족 시대긴 한데 할아버지가 우리는 장손이셔서 밑에 이제 할아버지의 형제분들도 다 모였었어.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니죠. 다 돌아가셔서 그렇지. 근데 그럼 진짜 꽉꽉 차. 꽉꽉 차. 그 선생님 친구 중에 종선이 내가 있는데 걔네는 60명인데 차례를 지낼 때 알겠니? 뭐 그득히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안가에 안간 안채를 모여서 방 안에는 뭐야 이거 새우새 내우새 막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이죠? 그 설렘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냄새로 표현하고 있죠? 무슨 신상입니까? 후각적 신상이에요.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 찻떡 냄새 후각적 신상. 자, 그 다음에 끼니 때 두부와 콩나물과 볶음 짠지와 고사리와 돼지 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얘들아, 자 질문. 이거 중요하니? 두부, 콩나물, 볶음 짠지 다음 중 여기에서 먹지 않는 음식 이런 거 나오겠니? 안 나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은 뭐냐? 그 시절을 어떻게 하는 거지? 떠올리는 거지. 왜? 좋아서 싫어서. 좋아서 그지 그리워하는 거야. 왜 그리워? 현재 우리는 일제강점기야. 그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 이동도 쉽지 않아. 다들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척박하게 살고 있어. 자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시기에 그 다모였던 시절을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를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집에서 해먹었던 음식들을 넣겠죠. 이게 뭐 특별한 상징의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날의 전경을 보여줌으로써 아 이렇게 안방에 그냥 뭐 그득그득 들어앉아 있고 막 시끌벅적하고 막 맛있는 음식 막 해먹고 다들 나름 차를 먹어서 그 한복 그 새로운 냄새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찬 것들 촉각적 심상이에요. 얘는 어디냐면 북쪽 지역임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현상을 보여줄게요. 아침에 출발했어, 그렇지? 그래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그렇지? 아침에 출발했지. 밤에 출발하지 않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점심이 지나서 보세요,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는 어떻게? 아침에 출발해서 낮, 저녁, 그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밤이 깊어가는 보이세요? 밤. 그 다음에 보면은 뭐야? 해가 떠올라. 그치? 새벽이야. 아침. 새벽. 아침.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됩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거.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고 걸음을 따라가는 거 뭐라고 했어요? 걸음보 따를 추 추보식 구성이란 말도 씁니다. 알겠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추보식 구성을 아직 모른다니 충격적인데. 자, 이 다음에도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또 뭐예요? 또 다른 명절의 풍경, 명절의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겠죠.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 여기서 술 아니야 얘들아. 알겠니? 술이 알코올 아니고요. 뭐냐면 숟가락 한술 떠 할 때 있지. 한술 떠서 먹자. 한술이라도 먹어. 이렇게 숟가락이라는 뜻이고요. 저녁 숟가락으로 먹은 아이들은 뭐합니까? 이제 전통 놀이들이 막 나옵니다. 외양간섭 옆 밭마당에 달린 대나무 동산에서 자 나오네요. 뭐예요? 쥐잡이 하고요. 그 다음에 숨바꼭질 숨바꼭질 말하는 거구나. 꼬리잡이 알죠? 쭉 매달려갖고 앞사람이 뒤에 잡는 막 그러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애들도 되게 많은데 가마타고 시집가는 노릇 말 타고 탐방하는 누름 이런 거막 해. 그렇게 밤이 되도록 북적거리 논다.
자, 이것도 중요한 표현적 특징인데요. 자, 분명히 회상의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지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 전통물이 진짜 많다. 너희들도 한번 해볼래? 이제 밤이 됐어. 밤에 깊어가는 집안엔 엄마는 엄마들끼리. 이거 니네는 이 장면이 있을까? 화제들이 있었거든. 엄마, 숙모, 고모 뭐 이런 사람들끼리 한 방에 모여있고, 어른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애들은 애들끼리 나와서 놀고 막 이랬던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집안에 각각 자리를 찾아왔는 거야. 엄마는 엄마들끼리 아랫간에서는 웃고 이야기하고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웃간에 한 방을 잡고 조화질 하고 공기놀이, 쌈방이 하고 바리깨 돌림하고 알아야 돼? 호박대기 하고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한 줄로 서서 술래가 맨 끝에 아예 호박을 따는 놀이, 이거 뭐 그거랑 비슷하대요. 꼬리잡기 이런 거 안 나와요. 공기놀이 나 몰라. 나도 쌈방이 뭔지 몰라. 비손이 부손이는 뭔지 알아? 이거는 우리 선생님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요. 다리를 사이사이 느끼고 뭐 고모네 집에 갔더니 된장국을 먹더래 뭐 이런 게 있어. 어? 자, 이렇게. 자, 뭐 했어 또? 뭐 했니? 재밌게 또 전통놀이 하고 놀자. 하루 재미를 노는 거야. 분위기 어때? 분위기 어때? 좋잖아. 어때? 흥겹고. 정이 넘치는. 명절에 풍경이지? 맞아요. 이거 왜 얘기한다고요? 이거 왜 보여준다고요? 왜 보여준다고요? 그리워서요. 왜요?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됐니? 파악할 수 있어요. 뭐죠? 뭐 하는 거예요? 되게 풍경이야. 지금은 없어. 왜? 일제강점이 나서. 그리운 거야. 뭔지 알겠죠? 자,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 등에, 사기로 만든 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도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게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는 일찍 자잖아.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근데 모였잖아. 잠을 쉽게 와. 밤새 노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사기로 만든 등에 심지를 계속 지펴야 된다는 거야. 올려야 된다는 거야. 불 꺼지면 또 기름 넣어가지고 또 다시 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뜻이야?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홍길닭이라는 건 새벽닭인데 몇 번이나 울어서 꼭 껴 한다는 거지. 새벽이 되는 거죠, 새벽. 근데 잘만도 한데 졸음이 오면 그제서야 이제. 자, 보세요. 그 문... 아니다. 홍길닭이 몇 번이나 울고 화디의 사기 등이 심지를 몇 번이나 도두고 홍길닭이 몇 번이나 울었다는 것 자체가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날이 새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이거는 되게 감각적인 소재들을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속해서 밤을 새서 놀려고 하니까 다시 불을 켜고 이러면서 보냈고, 홍길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자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 딸 여기 있을 자리에 내가 여기 있을래 막 이러면서 딸이 자리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격한 싸움 아니야? 애들끼리 막 투닥투닥 하는 거야? 야 내가 형이잖아. 동생한테 아껴야지 막 이러면서 따온다는 거야. 왜? 히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여기도 역시 현재요. 자, 그래서는 문창에 이제 통납대라는 거는 추녁, 처막 끝에 그림자가 치는 아침이 됐어. 아침. 저희 아침이 됐어요. 자, 홍길닭 새벽에서요. 아침이 되면 신의 도세를, 즉 여자들끼리 모여, 어른 여자들끼리 모여서 복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로 가서 샘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뭐가 나와? 맛있는 냄새. 모이진 개꿀 끓이는 맛있는 냄새. 풍합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모이진 개꿀이 뭐야?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인 거죠. 명절 때 끓여 먹었던. 왜 보여주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국 평안도에서는 이런 음식을 명절 때 해먹는다 그 얘기하고 보여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평안도에서 애들이 이런 놀이를 하고 놀았다. 다음 주 그 놀이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하단 말이야. 결국은 뭐냐면 흥겹고 정이 넘치는 명절 풍경을 계속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아 이것으로 돌아오고 싶다. 이것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드러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갈게요. 주제.
그래서 이거 나온 거예요. 가족의 공동체의 유대감과 명절의 정치.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이제 내신으로 만나게 된다면은 내신을 할 때 다시 보시면서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아니라면은 이 주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명절날의 친척들과 집안 풍경을 통해서요.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명절날의 정치를 드러내요.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말까지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죠.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죠. 이것만 가지고는 이것을 부활을 꿈꾼다라는 걸 알 수 없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부분은 어디까지냐면은 시대적 배경. 백석의 어떤 시세계와 접목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 그런 거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문제에서 나올 수 있죠. 보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됐죠? 자, 시간과 공간에 따라 세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산문적 예술이고요. 평안도 방언과 토속적 소재로 사용됐고요. 향토적이면서 정겨운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그 다음에 좀 추가를 해볼게요. 자, 뭐가 있었냐면 어린 화자를 설정했어요. 그럼 얘가 결국은 이게 과거의 그림이라는 어떤 회상의 어떤 코드를 심어줄 수 있어요. 회상적 이미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네, 아까 말했죠. 회상맵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또 이제 감각적 이미지. 마치 진짜 이 감각적 이미지가 뭐냐면 진짜 마치 내 앞에서 뭐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야. 음식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잖아. 그치? 맞지? 마치 지금 애들 앞에서 애들이 막 히히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보이는 것 같고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들이 갖고 있는 효과는 뭐다? 생동감과 현장감을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풀어 다 해봤고요. 자, 넘겨보시면 작품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고 우리 잘생긴 백석 선생님 카톡 사진에도 있어요. 다들 누구냐고 나한테 하나 봤냐고. 자, 여기 중요하죠? 성인들의 삶을 토속적 언어로 현실감 있게 그려내서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 그분이 하셨던 일. 자, 이동합니다. 나의 집에서 큰 집으로 가고요. 큰 집 안간을 들여다보니까 사람들 북적북적 따라가보세요. 북적북적 모여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배나무 동산 가서 시큰 놀죠? 자, 알을 가내는 누가? 어르신들끼리, 엄마들끼리. 옷 가내는 아이들끼리 미친듯이 웃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부엌이랑 옷감이 나옵니다. 공간의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부터 낮을 거쳐서 저녁, 그 다음에 밤에서 새벽 무렵, 그리고 아침. 자,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따뜻한 정, 흥겨움, 풍요로움 이런 거야. 지금은 없는. 그죠? 일제로 인해서 우리가 박탈당한, 빼앗긴 그것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풍요롭다는 말도 한번 넣어주세요. 이건 이제 음식이 많기 때문에. 이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풍요롭다는 느낌, 음식이 계속 있으니까요. 여러분 일에서는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죠. 뭐야,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네. 고기가 없네. 이럴 수도 있지만. 자, 아이들이 정답게 노는 모습을 떠올리게 해서 흥겨운 느낌을 주고 있다고 했고요. 자, 별표예요. 명절이라는, 왜 명절을 선택했을까? 그죠? 왜 명절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왜 그러한 시간적 배경을 선택했을까? 이거는 떨어졌던 친척들도 얼굴을 보려고 다 모이는 거, 그치? 모여가지고 뭐야? 각자 스마트폰을 하는 게 아니라, 뭐죠?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랬죠. 요즘엔 좀 안 하죠. 요즘엔 모이면 스마트폰 하죠. 한번 바꿔봐요. 가서 윷놀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안 할 것 같긴 한데 인간적인 우애와 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징들 다 정리됐고요. 여기 나왔죠? 중요한 거. 자, 여운한 골이라는 건 명절을 맞아서 일가친척이 모두 모이는 장소로서 공동체적 어떤 합의를 공간으로 이런 것들을 부각하게 된 백석의 어떤 내면의 의미는 뭐냐면, 의도는 뭐냐면, 야, 이제 일제의 침탈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풍성했던, 행복했던, 따뜻했던, 흥겨웠던 그러한 소중한 풍속과 명절의 풍경이니까요. 그 다음에 민족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명언. 국수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해먹었던, 매일 일상처럼 해먹었던 그 국수의 내력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수를 삶아 내는 우리 전통의 풍습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고생했어요. 기가 막히게 끝났네. 고생 많으셨어요. 숙제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니네 한 번에 그 모의고사를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어렵니?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잘 안 되는 사람은 끊으세요. 끊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왓칭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다 풀어와도 되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이번 주는 모의고사 하지 말고 왓칭을 다 푼 걸로 할게요. 알겠죠? 얼마 안 남았던 것 같은데? 제가 집에 가서 한번 또 확인해. 이제 다 풉시다. 깔끔하게. 아, 그리고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면, 이게 지금 물리 같은 경우나, 뭐, 물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벌써 지금 범위를 줬잖아. 그러면 이것은 니네 거 먼저 나갈 건데, 이미 한 게 있다 그러면은 너희들도 놀지 말고, 진도 끝나면 꼭 공부 다시 하고, 다시 강의 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진도 나오면 빨리 알려주고, 너무 알았어. 마지막에. 아, 시험지? 오늘 줘야 돼?